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상황에서 참 쉽지가 않네요. 심리적으로 흔들린 부분만 어떻게 좀 복원이 된다면 이런 생각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해외 쪽의 이야기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던 요인은 확진자 수.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막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옛날에 신종플루처럼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면서 내수시장을 완전히 죽여놨던 그때 당시처럼 이어진다라면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메르스 때처럼 우리만 내수가 확 이게 줄은? 메르스 때 말고 신종플루 때. 신종플루 때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종플루 때는 더 심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약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나왔지만 메르스 때도 뭐 특별하게 신종플루가 뭐 타미플루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은 임상시험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치료약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감염자 수를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것과 우려하고 있는 게좀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더 많이 밀릴 때 오후 들어서 갑자기 좀더 밀렸던 그때 당시 나왔던 내용이 그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게한 600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확진자로 진행이 된다라면 뭐 주말에 발표됐던 거 이번에 또 오늘 또 발표된 이것들을 충분히 있네요. 감안해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확진자로 이제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확진자 수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확대만 안 된다라면 거의 다 된다고 나았다고. 보셔요. 그러면 이제 주 초반에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나서부터 증감이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려하고 있는 거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밀폐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천여 명의 움직임이 다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았던 그 장소였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좀 많이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로 해서 만약에 그 감염자 수 자체가 확진자가 이제 증가 피크를 치고 주 중반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봐야 되는 결국은 그게 이제 질병 이슈에서 항상 주목하는 부분인 거죠. 확진자 수가 줄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2015년도 메르스 당시 5월 20일 날 메르스 발생하고 내수가 급격하게 부진하니까 6월 달 한국은행에서 그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 단행을 하고 한달 후에 그약 11조 원의 그 추경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유동성 공급도 많지만 기대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700명 이하까지도 떨어졌으니까 안정화 단계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조만 계속 경기 부양책 쓰니까 그나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그 지난주에 발표했던 것처럼 2월 말에 경기 부양 정책을 1차로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번 주잖아요. 그러면 주 후반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로 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만 여기서 만약에 200명인데 뭐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보면 300명, 400명 이렇게 급증하지 않고 각 지역으로의 확산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찾아가게 된다라면 뭐주 중반 이후에 반등을 모색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조건이 근데 필요한 거는 그렇죠. 맞나요? 두 가지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에 관련된 정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밑에 깔려 있는 기저 효과, 높은 밸류에이션.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악의 경우는 어디까지 빠질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ER이 뭐 11배 좀 넘는데 뭐 5년 평균이 그 9.8배, 9.9배 이러거든요. 그럼 그 평균 정도까지 빠지면
미국은 평균 빠지면 한 15% 빠져야 네, 되고 네. 그래서 미국 증시 한 20% 빠진다는 소식이 그래서 나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회귀를 하게 된다는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 빠져준다라면 196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빠져, 그게 최악의 경우. 이제 그 정도까지 되면 경기 부양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때는 경기가 위축, 그때 당시 실적이 마이너스 당시였었고 뭐 경제 자체도 위축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한은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했지만 네.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러니까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밸류 때문에 일단 조정을 봐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조정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하나의 빌미가 됐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흐름이 계속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과거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시장이 망가져 완전히 무너졌던 사례는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제가 장기책도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그때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흐름을 반드시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항상 통계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떨까 고민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사례를 보면 그랬었다. 그리고요 팀장님. 네.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내일 정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지 여부는 확진자 수 급증만 아니면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 우려하고 있듯이 이게 뭐 주변부로 확진만 안 된다라면 그나마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움직임이 찾을 수 있는 움직임이 주 중반 이후에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요인 중 그걸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네. 전기전자, 전자정보, 그다음에 테마별로 보면 5G, 그다음에 뭐 일부 관련된 애플, 샤오미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반등을 줄 때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는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종전에는 호재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악재가 지금 잇따라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기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된 전제 조건들, 그 흐름들이 나오는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